자, 탈거 시스템이 개편되었습니다. 탈거 바로가기 버튼이 삭제되고 R 통해 탈것을 설정할 수 있고요. 아, 드디어 나왔네요. 자, 기본 탈거 설정으로 선택된 탈것의 능력치가 반영되고 탈것의 능력치를 만들어 줄 건가 봐요. 외형 탈것으로 설정하면은 외형이 보이게 됩니다. 외형도 나올 건가 봐요. 최초로 습득한 탈것에 자동으로 기본 탈것, 외형 탈것이 적용되고 V를 눌러서 V버튼 눌러서 타고 내릴 수 있다. 자, 전투 입장 시 탈것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탈것에 탑승한 채로 입장이 된다. 드디어 이제 승마술 등급이 나왔고 조련용 채찍, 길들여진 짐승 이빨, 바람꽃 아이템이 필요하다. 이거 어떻게 솔거의 신마 탈것이 추가되었는데 아, 또 말이네요. 달갑지 않은데?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갈색마 빼고 탈것 계량을 통해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계량. 개량하기 위해서는 승마술 2등급에 갈색마를 업그레이드 하는 거구나. 철마의 편자 아이템이 필요하다고 하네요. 솔거의 신마는 또 이제 솔거의 붓이랑 그림이랑 먹으로 그려진 깃털이 필요하고, 탈것 도감이 추가되었습니다. 오, 도감 한번 봅시다. 아, 도감 먼저 볼까, 그러면? 오, 야, 뭐야. 어이! 야, 졸라 이쁜데? 아, 나 또 뭐 복사 붙여넣긴 줄 알았는데, 야! 와, 솔거 개 이쁘다, 진짜! 아니, 솔거 실화임? 아, 그리고 이제 필드 이동 속도 1. 아군 생명력 50에 타마저 4%. 이렇게 붙네. 자, 그러면은 생산시설 제조 물품이 추가되었는데 숙련의 마감 랄랄라 해가지고 탈것에 계량 재료 사용된다고 합니다. 마갑이 이제 갑주장의 갑옷 공장이고 재료는 뭐 별거 없어요. 마, 면은 갑주장의 투구에서 제작. 그래서 숙련의 안장은 공장. 등자도 공장. 아, 그 편자는 대장장이. 아니, 뭐, 근데 필요한 거는 별거 없고, 이제 숙련을 또 철마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야. 자, 철마도 이제 갑주장인데, 아, 이제 여기에서 청룡의 심장이랑 쏘자의 분노가 들어가네요. 여기에 드디어 쓰이는구나. 철마, 이거네. 아니, 재료 실화? 재료 실화? 자,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 타입 2종이 추가되었습니다. 마우스 타입 봅시다. 오! 오! 아! 아, 근데 이거 너무. 야, 이거 너무 틀 냄새. 오! 야, 타입 3 되게 괜찮다. 자, 일단 이거는 똑같고. 아, 이거 너무 틀 냄새 심한데? 이거 한번 써보자. 아, 뭐야. 전투 이거 안 생기네? 뭐야. 아, 이거 안 바뀌네. 아, 뭐야 이거. 마법 표시 아무것도 없네 그냥. 아, 이 여러분, 장족의 발전이에요. 장족의 발전이고 색깔 뭐 나쁘지 않네요. 나쁘지 않아요, 이 정도면. 에, 근데 이게 타입 2는 진짜 좀 심하다. 심해. 어, 이게 뭐예요. 그 다음에 다음 사항에서는 여화 5세트, 5강, 세트 아이템 효과에 전투 시 스킬 사용 마법력 감소 15 옵션이 추가되었다. 15%겠죠? 아니, 나 15%겠지? 수고하셨습니다. 아, 씨발, 왜 온 거야, 이거! 아니, 미친. 아, 심하잖아, 이거! 증묘소 잡는 사람들이야. 그만큼 투자를 했으니까. 아, 투자했으니까 나는 뭐 그건 괜찮다 생각하는데. 그냥 대중적으로 살 수 있게 퀄리티는 절대 이 돈 주고 만들 퀄리티는 아닌데. 말이 없다 그냥. 솔거는 그나마 제작 비용이 그렇게 막 무겁진 않은데 문제는 이건 싹 다 그거잖아. 헐. 2분기 패치는 이게 끝이고요. 심지어 장수 그것도 안 나왔네요. 아, 진짜
졸라 사람 화나게 이 게임. 아니 나 클릭이 안 돼요.